지금부터 살리스버리 스테이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살리스버리 스테이크에 들어가는 재료는 예, 다진 고기가 지급이 되겠고요. 예, 곁들임으로 감자, 예, 당근, 시금치 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예, 양파 있습니다. 그리고 달걀과 빵가루, 우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 야채를 예, 손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냄비에 물을 먼저 올려주시고요. 예, 야채를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막대 모양으로 썰어서 찬물에 잠깐 담궈서 전분을, 감자의 전분을 좀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근은 비치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당근의 겉껍질을 이렇게 살짝 벗겨주시고, 당근이 사이즈가 너무 크면 껍질 쪽을 좀 많이 벗기셔서 4cm 정도의, 지름 4cm 정도의 당근 원형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근을 원형으로 자르신 다음에 모서리를 다듬어서 비치 모양으로 당근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래 위로 모서리를 정리를 해서 비치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근 비치 모양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비치 모양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금치는 깨끗이 씻어서 다른 채소와 데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먼저 물이 끓으면 채소를 먼저 데쳐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를 먼저 데쳐 주시고요. 이때 소금을 살짝 넣어줍니다. 데칠 때. 이 감자는 다시 튀김 기름에 튀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익히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살짝 데쳐주시고요. 비치 모양으로 만든 당근도 데쳐주겠습니다. 당근도 데쳐주시고요. 시금치도 밑둥 부분을 먼저 넣어서 밑둥 먼저 데친 다음에 잎을 넣어서 살짝 데쳐서 찬물에 한번 헹궈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금치도 이렇게 살짝 데쳐서 찬물에 한번 헹궈서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소 데쳐졌고요. 먼저 감자를 튀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에 식용유를 좀 부으시고요. 감자가 그렇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쪽으로 팬을 기울여서 감자를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름을 올리시고 감자는 물기가 없도록 한번 면보나 키친타월을 이용해서 물기를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기를 좀 닦아주시고요. 기름에 넣어서 노릇하게 튀겨주겠습니다. 이렇게 노릇하게 튀겨졌으면 키친타올을 깐 접시에 감자를 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이 빠질 수 있도록 감자를 꺼내서 소금을 살짝 이렇게 뿌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을 살짝 뿌려 놓으시고요. 이제 당근을 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근을 졸이는 건물 4큰술 정도를 부어 주시고요. 4큰술 정도를 부어주시고, 설탕 1큰술, 소금 약간 넣어주시고, 버터를 좀 넣어주겠습니다. 버터를 넣어서 비치 모양으로 썰어서 끓는 물에 데친 당근을 윤기나게 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예, 당근이 윤기나게 졸여지도록 당근을 앉혀 놓으시고, 이제 예, 시금치는 5cm 길이 정도로 썰어서 예, 다진 양파와 볶기 위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준비를 해 놓으시고, 예, 양파를 다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는 곱게 다져서 예, 일부는 시금치를 볶을 때 사용하시고요. 나머지는 예, 살리스 스테이크 예, 반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크의 면이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양파를 좀 곱게 다져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진 양파 일부는 시금치를 볶을 때 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나머지는 볶아서 팬에 볶아서 반죽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 계란도 풀어 놓으시고요. 계란물을 풀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당근이 다 졸여졌습니다. 그래서 졸인 당근도 꺼내 놓으시고요. 그러면 예, 당근도 졸여진 당근도 예, 한 켠에 꺼내서 예, 놔주시고요. 자, 이제 시금치를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에 버터를 조금 두르시고요. 다진 양파를 넣어서 살짝 볶아주시고, 다진 양파를 넣어서 볶아주시면서 썰어놓은 시금치를 넣어주겠습니다. 시금치를 넣어주시고, 소금으로 살짝 간을 해주시고, 후추도 살짝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시금치를 볶아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색이 변하지 않도록 살짝 볶아서 시금치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니쉬로 나가는 채소는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테이크 반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니쉬로 놓아줄 채소를 볶아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이제 반죽에 들어갈 양파를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터를 좀 두르시고 다져놓은 양파를 넣어서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파를 볶아서 볶은 양파를 넓은 접시에 펼쳐서 이렇게 식혀주겠습니다. 볶은 양파를 넓게 펼쳐서 식혀주시고요. 양파가 다 식으면 스테이크 반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테이크 반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기는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이렇게 핏물을 좀 닦아주시고요. 자, 예, 고기 넣어주시고, 이렇게 우유, 빵가루, 그리고 볶아서 식혀놓은 양파도 넣어주겠습니다. 여기에 소금, 후추로 간을 해주시고요. 달걀물을 좀 넣어주겠습니다. 반죽할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달걀물을 넣어주겠습니다. 재료가 섞였으면 손을 이용해서 스테이크 모양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스테이크 표면이 매끄럽게 구워지기 위해서는 반죽을 잘 치대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죽을 잘 치대어 주셔야 스테이크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치대서 스테이크 모양이 잘 잡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반죽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반죽이 되면 이제 모양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원형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는데요. 양 끝은 약간 이렇게 모양을 잡아서 이렇게 타원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을 잘 잡아주신 스테이크를 칼등을 이용해서 살짝 더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신 후에 팬에 굽도록 하겠습니다. 살리스버리 스테이크를 구울 때 불이 너무 세게 되면 겉은 타고 속은 익지 않은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불을 낮춰주시고 속까지 완벽하게 익을 수 있도록 중불에서 서서히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뒤집지 마시고요. 한 면이 다 익었을 때 뒤집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테이크가 구워지는 동안에 가니쉬를 먼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져놓은 양파를 함께 볶은 시금치 놓아주시고요. 비치 모양으로 썰은 당근도 한쪽에다가 놓아주겠습니다. 한쪽에다가 놓아주시고요. 튀겨놓은 감자도 보기 좋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도 담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가니쉬를 먼저 세팅을 해 놨습니다. 자, 이제 고기를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중불에서 고기가 속까지 익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뒤로 살리스버리 스테이크 고기가 잘 구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불을 꺼시고 가니쉬한 완성 접시에다가 스테이크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리스버리 스테이크를 완성을 하였습니다.